안녕하세요. 트레인포이링의 트포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1일 1영상의 큰 힘이 됩니다. 제가 과거 헬창TV의 김성국 선수를 리뷰하면서 파워리프팅 백그라운드의 바디빌더들을 예시로 몇명든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공식 파워리프팅 기록이 있을 만큼 파워리프팅에 열정을 쏟았던 바디빌더 대표적인 3인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파워리프팅 백그라운드 바디빌더들의 공식 파워리프팅 기록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로니 콜먼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로니 콜먼의 영상을 만들었을 때 3대 중량 1025kg의 괴물이라고 소개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1025kg이란 숫자는 로니 콜먼의 공식 기록은 아닙니다. 로니 콜먼이 시합을 준비하면서 세운 기록들이고 스트랩을 사용하는 등 파워리프팅 기준에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로니 콜먼의 공식 파워리프팅 기록은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당시 기록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로니 콜먼은 1991년도부터 94년도에 걸쳐서 수차례 파워리프팅 대회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벤치프레스랑 스쿼트에 대한 기록은 없죠. 즉, 데드리프트 부문에만 출전을 하였고, 데드리프트 기록은 727.5파운드, 330kg에 달합니다. 1998년도 첫 번째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따내고 나서도 로니 콜먼은 지속적으로 파워리프팅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니 콜먼이 과거에 출전했던 USPF 같은 파워리프팅 공식 대회에는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025kg이라는 로니 콜먼의 3대 중량 기록은 공식 기록과는 무관하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프랭코 콜롬보입니다. 얼마 전 안타깝게도 고인이 된 프랭코 콜롬보는 보디빌딩 외에도 파워리프팅, 스트롱맨 컴퓨티션에 출전을 하였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남자라고 칭해질 정도로 프랭코 콜롬보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먼저 데드리프트는 750파운드, 340kg, 스쿼트는 655파운드, 297kg, 그리고 벤치프레스는 525파운드, 238kg에 육박합니다. 모두 당시의 공식 기관에서 인정받은 공식 파워리프팅 기록입니다. 이처럼 혀를 내두를 정도의 강력한 힘을 소유한 프랭코 콜롬보는 작은 키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매스를 소유하고 있었던 바디빌더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익숙한 바디빌더가 되어버린 핑키TV의 자니 잭슨입니다. 자니 잭슨 역시 파워리프팅 백그라운드의 바디빌더로 로니 콜먼과 마찬가지로 파워리프팅 공식 기록을 담당하는 USPF에 출전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자니 잭슨은 벤치프레스 511파운드, 232kg, 데드리프트 760파운드, 345kg의 기록을 세웁니다. 345kg의 기록을 세운 뒤 자니 잭슨은 바로 821파운드, 즉 영상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장면이죠. 372kg의 데드리프트에 도전합니다. 데드리프트에 도전했던 자니 잭슨은 안타깝게도 성공을 하지 못하고 햄스트링 부상까지 얻게 됩니다. 자니 잭슨 역시 로니 콜먼과 마찬가지로 3대 중량에 대한 전체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스쿼트를 도전하지 않은 것이죠. 파워리프팅 백그라운드의 바디빌더들은 정말 강력한 등근육을 소유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상 하나로 커리어가 막을 내릴 수 있는 바디빌딩에서 파워리프팅을 같이 가져간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트레인포 위링의 트포였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